네, 여러분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계신 분야가 또 하나가 아마 배터리 쪽이 아닐까, 2차전지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또 최근에 움직임 좀 있는 디스플레이 쪽 이야기 한번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 저희 세 명이 네. 질문 세례를 좀 드릴 겁니다. 아, 예.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혹은 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더 가요? 아, 2차전지 아 바로 더 갑니까?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뭐 더 간다라는 질문 자체에 최근 급등이 이제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최근의 상승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최근이죠. 한 2주 정도 오른 거고. 맞습니다. 1, 2, 3월은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이제 고민했던 것은 기존에 이제 봤었던 투자 포인트들에서 훼손된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었고요.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그 말은 계속 간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배터리, 2차 전지. 이쪽이 지금 제일 뭐 이슈라고 할까요? 제일 여기서 뭐 네. 화두가 되는 뭐 건 뭐예요? 이 업계에선. 예, 그 전 뭐 한때 뭐 전고체 뭐 이런 일들이 맞습니다. 있었었잖아요. 네. 네. 일단 당장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게 지금 반도체거든요.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 차질을 겪고 있고 네. 당연히 전기차도 생산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한국 체인이 좀 타격이 크거든요. 지금 그 글로벌 이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 생산 차질 물량 중에 이 유럽이 50%를 차지하고 미국이 한 25%를 차지하는데 이 한국 업체들은 지금 중국 향으로 나가는 배터리가 거의 없거든요. 네. 대부분 유럽이고 그 다음이 미국이라 이 타격이 지금 당장의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 칩 쇼티지 이슈가 일단 단기 실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리고 이제 좀 구조적으로는 최근에 뭐 워낙 화두였던 이 니켈을 중심으로 한 메탈 가격 상승 이게 이제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의 수익성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완성차도 잘 못 만드는 상황이 네. 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네. 원가가 너무 부담되는 거 하나 거기 이제 두 개 제일 큰 이슈예요. 네. 예, 섹터 내에서 가장 큰 이슈죠. 예, 네. 지금 뭐 송중기 닮았다고 난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네, 뭐 사과. 여기가 조명이 좋은 거예요. 네, 아니 화면이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카메라가 그러게 문제가 아니, 있습니다. 예. 지금 눈 앞에서 보시고 그러게. 그러게. 아니, 게스트석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사실. 그러게요. 화면에 이렇게 밀가루를 누가 뿌렸나? 아무튼 뭐 배터리 업계 최대 이슈는 그 아까 말씀이 칩. 쇼티지라는 네. 게 이제 결국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용 반도체 이게 네.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은 작년부터 한참 문제였다가 그렇죠. 작년 말쯤 되면 이제 끝나겠지 했는데 그렇죠.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럼 정말 앞이 아직도 안 보이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상반기까지는 배터리 체인이 영향을 받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는 작년 상반기부터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OEM들이 탄소 배출 규제 하에서 제한된 반도체를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쪽에 우선 할당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 체인이 상반기까지는 실적에 타격이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하반기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다라고 했는데 네. 하반기에 더 심화됐고 하반기에는 전기차 체인조차도 영향을 받았고요. 그때 당시 얘기했던 거는 또 이제 OEM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개선될 것이다라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더 심화됐죠. 그 와중에 이제 3월 들어서 전쟁 나면서 더 지금 차질을 겪고 있고. 전쟁이랑 칩이 상관이 있습니까? 아, 요건 이제 별도로 반도체 이외에 독일 폴란드에 있는 전기차 생산 공장이 그 아마 이것도 많이 이슈가 됐었었던 건데 이제 와이어링 하니스 우크라이나로부터 조달이 안 되면서 추가적인 부품 쇼티지가 발생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타격을 겪고 있는데 뭐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왜 발생하느냐는 워낙 뭐 1년 동안 이제 많이 회자가 돼서 아시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증설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자동차의 전장화 정도가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전에 그리고 애초에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그렇게 돈 되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증설 대응이 더딘 상태에서 수요 증가. 이게 지금 단기간에 풀리긴 좀 어렵다 보니 쇼티지가 좀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전에는 그 칩 부족이라는 게 네. 뭐 예를 들면 자동차가 쓰는 이제 대당 반도체 개수도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 쇼티지 네. 좀 나는 것 같기도 예, 하고 예. 일부 뭐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못 만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만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쇼티지가 계속 유지가 된다 이거죠? 전자의 역량이 더 큰 것이죠. 이제 대당 들어가는 반도체 용량 자체가 이제 이전보다 더 늘어났고. 그게 예상치 못할 만큼 확 늘었습니까? 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파운드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반도체 업황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니까 저희도 참 어렵긴 한데. 네. 근데 이제 보통 그 해석하는 논리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용 반도체를 조달하는 파운드리가 8인치 팹이고요. 네. 8인치 팹은 지금 12인치 팹과 달리 조금 덜 이제 하이테크인 산업들,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나 네. 가전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 뒤에 뭐 디스플레이 산업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19, 20, 21년 때 이 뭐 TV, 노트북, 태블릿 수요가 굉장히 강했었고요. 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이 반도체 물량을 대응하기 위한 8인치 팹의 가동률 상승이 굉장히 이 크게 있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8인치 팹의 그 이제 쇼티지가 굉장히 심화됐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자동차, 가전, 발 파운드리 수요 증가가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것이고요. 그 와중에 애초에 이제 대당 들어가는 반도체 수조차도 전기차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뭐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이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도 늘어난 것 이것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달 같은 경우는 뭐 니켈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예, 2차전지 뭐 악영향 미쳤다 이렇게 됐는데 예. 그게 어떻게 좀 완화됐나요? 아니면 원래 별로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나요? 굉장히 보세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더군다나 이게 약간 그 모멘텀이 전쟁이라고 하는 굉장히 자극적인 이슈였어서 되게 부각이 됐던 건데 네. 애초에 가격 상승은 지난 3년간 계속 있기는 했었습니다. 특히나 리튬은 거의 10배 올랐어요. 그래서 뭐 메탈 가격 상승 계속 있어 왔었고요. 다만 최근에 좀 그 부각이 됐던 것인데 이게 지금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 지난번 때는 이게 자주 말씀드린 거지만 변동비가 80%인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처럼 변동비 50%, 고정비 50%가 아니라 변동비가 80%인 산업이고 그 안에서 절반 가까이가 이 광물 자원이라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배터리가 돈 벌기 진짜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케어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다행히 지금 배터리는 요거를 자동차로 넘기고 있어요. 작년에 테슬라가 모델 Y 가격 20%나 올렸던 것도 가격 정글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네. 배터리 쪽에서는 OEM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받아들여 줄 것인가 이 의문이 좀 드는 거죠. 그동안은 받아들여 줬는데 올라도 너무 오르니 이거를 받아들여 줄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계속 지금 배터리 섹터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매 분기는 뭐 당연한 거고 매월 매주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을 체크하는데 판가 전가력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실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좀 뭐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1분기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났고 지금 이제부터 어닝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 연초에 이제 LG 엔솔부터 해가지고 SDI 주가 굉장히 매우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닝에 대한 어떤 불편함들이 네네. 좀 녹아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약간 아직도 그 화재 이슈도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셀 회사들을 보면 이제 엔솔이나 SDI 네. 그 이제 다행히 메탈 가격 상승분을 이전처럼 본인들이 소화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서 다행히 수익성이 더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데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이 반도체 이슈가 다시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원가 구조상 80%를 차지하는 변동비는 이전과 달리 잘 이제 전가를 시켜놨는데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배터리 출하 자체가 더디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뭐 엔솔의 상장 목적 자체도 증설이었고 SDI도 엄청나게 증설을 해놨었고 예정되어 있었던 라인 가동되면서 감가상각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나머지 20%를 차지하는 이제 고정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네. 매출 증가가 계속 잘 나타나 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해지하면서 가는 거고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 부문은 아직 돈을 벌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지난 10년간 계속 적자였고 이제 BEP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익성 개선세가 나타나줘야 주가가 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은 좀 더딘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최근에 기관 투자자분들도 많이 이제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대형주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형주가
이제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락했다가 2주 전에 엔솔이 15% 오르고 지난주에 SDI가 10% 올랐어요. 네. 그래서 대형주가 이제 갈 것이냐, 그리고 이전처럼 그냥 버려두기에는 엔솔, SDI 시총이 합치면 거의 15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너무 커서 기관에서도 고민인데, 근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대형주가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아직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일단 탑라인 자체가 네네. 지금 올라오기는 단기적으로는 힘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이슈가 이제 램프업인데 이제 증설을 아무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폴란드 공장도 오래 걸렸고 네, 어때요? 그렇죠. 한 번 뭐 해봤으니까 네. 언제 공장 가동되냐 얘기죠? 아니 이제 수율을 잘 잡히는 그 수율 잡히는 그거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수율 수준. 그러니까 네. 다행히 그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 초기 라인 가동 과정에서의 수율 저하 이슈를 겪을 단계는 좀 지났다라고 보고요. 네. 예를 들어서 노스볼트나 혹은 ACC 같은 유럽 신생 업체들이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이런 품질 이슈, 즉 이제 수율 저하 이슈는 어느 정도 지금은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고 그에 따른 수익성 해소는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출이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게 맞습니다. 좀 이제 주가의 Q의 이슈. Q의 네. 이슈.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엔솔은 1분기 적자일 것 같고 EV 쪽 네. 그죠? 아, 그렇죠. 중대형은 적자일 것 같고. 네, 네. SDI는 적자는 아니지 않나요? 예, 맞아요. 사실 뭐 마이너스 2%냐 플러스 1%냐 정도라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요 중대형 전지에서의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부문 수익성은 소폭 흑자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 1년간 계속 요 수준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거. SDI는 지금 증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네네.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SDI.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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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25년 400기가 플러스 알파를 제시하였고 네. SK온이 지금 프리 IPO하는 과정에서 2025년 기준으로 200기가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SDI는 25년, 24년, 23년 숫자를 제시를 하고 있지 않고요. 당해년도 올해 기준으로 중대형 전지는 50기가 플러스 알파 근데 이제 소형 전지를 기가와트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제 기준으로는 한 20기가 정도 추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SDI가 한 80기가 가까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 스케줄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연간 에비타 내에서 투자하고 수익성 위주의 수주를 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연간 캐펙스가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옛날에는 중대형 전지에 채 1조 투자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연간 캐펙스 계획이 한 3조 가까이 되고 그 안에서 뭐 가장 많은 비중을 이제 중대형 전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OEM사와 이제 JV를 하게 되면 네. 네. 어나운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과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네네. 근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캐파를 늘린다는 게 좀 살짝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 다른 업체들, 뭐 중국 업체들 다 포함해서 지금 경쟁적으로 본인들의 캡 그 애초에 수주 활동을 펼칠 때 조금 더 공격적인 조건으로 수주 전에서 쉽게 말해서 승리를 하고 그거 기반으로 증설을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SDI는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컨퍼런스 콜에서 수익성 위주의 전략을 펼치겠다라고 하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 수주 물량 자체는 분명히 적은 것은 사실이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중장기적인 캐펙스, 그러니까 캐파 스케줄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요. 그 LFP라고 이제 중국이 주로 미는 배터리가 있고 한국 업체들은 주로 이제 NCM을 하고 있는데 뭐 둘이 좀 패권 싸움을 좀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 거기서 이제 승리자 또는 이제 어떤 쪽이 좀 더 잘 나갈 거라고 좀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인산철 LFP의 장점은 싸고 싸다. 네, 그렇죠. 싸죠. 그리고 부럽다. 이제 상대적으로 단점은 조금 이제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고 그 에너지 밀도를 좀 높이려면 무게를 너무 많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고요. 삼원계는 그 반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품질도 중요하지만 가격은 항상 강력한 경쟁력이기 때문에 저는 일정 수준의 시장을 가져갈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지난주에 나왔었던 최근 월별 데이터를 보면 글로벌 LFP 침투율이 지금 30%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다만 이게 조금 글로벌 데이터가 약간 중국 때문에 왜곡되는 것은 있는 게 중국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절반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LFP 침투율이 지금 50%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절반이나 가져가다 보니 글로벌 그 LFP 침투율이 좀 30%나 나오는 건데 유럽은 지금 10%대 아 유럽은 지금 없고요. 미국이 지금 10%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지역은 아직은 좀 미미한 수준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이유, 즉 가격 경쟁력 그리고 그 이제 저가 모델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LFP의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가격 세그먼트별로 보면 아주 로우엔드 그리고 한 미드 로우엔드 정도를 한 30% 정도라고 보는데 그 정도까지는 글로벌리 LFP가 가져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면 추정치 추정해 놓으신 걸 보면 네. 이제 엔솔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 연간 네네. 중대형 그죠? 네네, 이 정도 맞습니다. 보신 것 같고 에스테나 4% 정도 네네. 맞죠? 네네, 거기서 맞습니다. 지금 크게 안 바뀌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그게 최근 그렇죠. 추정치.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은 STI가 만약에 이제 작년에는 흑자내다 적자내다 막 이랬잖아요 분기별로 네네, 2부에서 그렇죠. 그럼 올해 STI는 탑라인도 좀 괜찮고 네. 그죠? 올해 한 제가 한 6, 7조 정도는 할 것 같고 작년에 4조 때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네. 그로스도 한 40% 이상 나오는 거고. 네네. 마진도 미드싱글 정도 근처 뭐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 그러면은 사실은 SDI의 어떤 EV 쪽은 좀 더 네. 조금 더 줘도 되는 거 아닌가 네네. 밸류를 어떻게 네. 좀 생각하시나요? 그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SDI의 주가 업사이드가 더 크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 그 이제 SDI와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중대형 전지 부문만의 수익성 개선 추이는 확실히 SDI가 더 높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에너지 솔루션은 다만 그게 조금 뭐 좀 뭐랄까 같이 감안을 좀 해줘야 될 게 그 작년에 GM이랑 현대차 리콜 했었잖아요. 그 리콜 물량이 상반기까지 나가야 될 게 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회계적으로는 당연히 매출에 안 잡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비용이 다 나가기 때문에. 좀 상반기까지는 그게 실적에 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엔솔의 배터리 출하량이나 수익성 개선 추이가 SDI 대비해서 뭐 열위에 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네. 아직까지는 리콜 여파가 상반기까지는 네. 조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변수가 있다면 아무튼 네. 테슬라가 지금 인도가 너무 좋으니까 예. 엔솔의 원통형이 좀 서프라이즈 날 가능성 전혀 없나요? 그거 덕분에 사실 2주 전에 올랐죠.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문 수익성은 다 중대형 전지에서 즉 여기에서 중대형 전지를 하면 테슬라가 아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OEM들이죠. 뭐 GM, 포드, 폭스바겐 같은 이쪽에서의 얘기였고요. 이 테슬라로 나가는 소형 원통형 전지는 엔솔이 지금 실적 1분기에 그래도 한 1,500억 정도 벌 수 있는 지금 대출형 시간 1,400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벌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반도체 이슈로 다시 좀 얘기를 해보면 클래식 OEM들이 각각 모듈 단위로 반도체 조달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많이 써요. 근데 지금 테슬라는 초기부터 이 칩 인테그레이션 정도를 워낙 최적화해 왔기 때문에 확실히 반도체 쇼티지 영향을 덜 받고 있고 1분기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YY로 딜리버리 대수가 68%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국내 체인도 테슬라 쪽으로 소재 많이 공급하는 업체가 뭐 최근에 뭐 거의 지금 뭐 그 뭐 ETF 안에서도 요 종목이 워낙 크게 이제 매수가 돼서 부각이 되고 했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슬라 체인이 전반적으로 좋은데 엔솔이 지금 그 전체 전기차 배터리 이 매출 비중에서 테슬라가 한 30%로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소형 전지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전지 부분이 서프가 날 가능성이 일부. 네. 좀 소형 전지는 최근에 추정치 네. 올라오면서 좀 반응을 좀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소형 전지가 네네. 소형 전지는 사실상 서프가 나올 것 같고요. 중대형 전지는 좀 빠지는데 이제 네. 소형 전지가 그 부분을 충분히 이 백업을 해주는 것이죠. 네. 지금 행간을 들어보면 이제 삼성 SDI 쪽이 톱픽이신 것 같은데 소재 쪽은 어떠신가요? 어디가 톱픽인가요, 거기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잠깐 뭐 대형주 얘기 잠깐만 더 하면은. 둘 다 지금 괜찮은데 이제 가격 기준으로는 SDI가 아직은 조금 더 싼 것 같아요. 그래서 SDI의 그 업사이드가 좀 더 크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재 안에서는 그 키워드는 요 이제 두 가지라고 봐요. 테슬라 체인 그리고 중국 체인.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그 지금 배터리 체인의 가장 큰 화두가 이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를 어떻게 잘 타개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 일단 잘 타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체인에 속한 즉 지금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에너지 솔루션만 테슬라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솔루션 벤더 중에
그 테슬라 모델로 조금 이제 잘 익스포저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업들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게 뭐 엄청난 기술력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일단 물론 이제 굉장히 전기차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기도 하거니와 애초에 이 전장화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전장화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칩 쇼티지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서 이 전기차 출하가 전혀 안 꺾이고 계속 월별로 100%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체인들 중에서도 소재 업체들 중에 중국 배터리 업체에게 공급 소재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국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 그래서 종목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뭐 이미 발간한 자료니까 테슬라 체인에서는 LNF가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체인에서는 천보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네네. 그 SK 삼성 그다음에 LG가 세 개 회사가 기술적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술적 차이는 별로 없고 약간의 그냥 뭐 캐파 차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계약을 맺고 있는 어떤 자동차 회사들 뭐 윤도 차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술적인 차이는 그러니까 누가 더 우위에 있다라기보다도 각자 그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각시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어떻게 그러니까 되죠? 당장 네. 보더라도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각형과 파우치였죠. 그러니까 이 SDI는 각형으로 가고 있는데 각형은 이제 좀 더 이제 표준화에 등하죠. 그 말은 이 OEM들이 요구하는 형태로 디자인 변경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점이 있습니다. 그게 네. 좀 OEM들 입장에서는 단점입니다만 셀메이커 입장에서는 표준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디자인 변경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어요. 네. 그 말은 이제 OEM들이 원하는 구조로 배터리 팩을 이제 디자인할 수 있는 좀 룸이 있다라는 것이죠. OEM이라고 하면 이제 자동차 만드는 자동차 고객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표준화에는 약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셀메이커 입장에서는 수익성 개선하는 데는 조금 여력이 덜합니다만 자동차 고객사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가능성 높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에서 묻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은 조금 더 이제 덩치를 키우는데 이 집중을 하고 있고 수주전에서 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네. SDI는 계속해서 수익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좀 네.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차이가 네. 어떤 에너지 밀도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그 이제 우리 저 삼성이 이 안드로이드 폰 쪽을 쫙 잡기 네. 전에 막 네. 핸드폰에서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큰 어떤 뭐 핸드폰 간에 별 차이 없이 그냥 디자인만 약간씩 다르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똘똘한 한 친구가 이제 시장을 다 먹고 나머지들은 이제 점점 퇴보할 가능성이 좀 높을 혹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나 해서 좀 여쭤봤는데 네. 기술적으로 뭐가 특별히 더 우위에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세 회사가 다 비슷한 기술적 진보는 이루었으나 이제 형태를 어떻게 가느냐 요 정도의 차이가 현재까지는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다만 이 지금 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개선, 즉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니켈 비중을 높여서 양극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그리고 음극에다가 실리콘을 첨가하고 뭐 CNT 도전제를 활용하고 이런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기술 진보를 통해서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를 늘리고 이제 충전 속도를 지금보다 훨씬 줄여야 된다라는 기술적인 과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앞서가는 업체들과 또 그렇지 못한 업체들이 향후에 나올 여력이 더 있고요. 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술적인 발전 여력이 만약에 지금 없으면 예를 들어서 LCD는 참 지금 여기서 더 개선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빠르게 시장이 커머디티화되면서 가격 경쟁 심화되고 이 수익성 훼손이 급격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아직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에너지 밀도 개선되어야 되는 니켈 비중 높여야 되는 룸도 많이 남아있고 네. 아직 음극재 실리콘 첨가해서 양산품 나오지 않았고요. 도전제도 아직 바뀌지 않았고 네. 그래서 아직은 저는 이제 배터리가 반도체만큼의 하이테크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정말 뭐 엄청난 백년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기술적인 발전 여력이 무한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다만 지금은 그걸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네. 전해질이나 뭐 전해 네. 관련해서 뭐 첨가제나 네.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전에 이게 이제 제일 그 이제 큰 범주가 이제 전해액이니까 뭐 상장사 중에 동화기업이나 엔켄 같은 업체들이 영위하는 이제 전해액 업황을 보면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그러니까 지금 그 뭐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산업이 이 코스트 푸시 너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판가로 잘 전가시키느냐, 여부가 이 종목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이 뭐 양극재 아까 말씀드린 뭐 LNF나 뭐 핫한 에코프로 BM이나 혹은 동박 업체들, 뭐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메탈 다루는 기업들, 그러니까 본인들의 재화 상품이 LME에서 거래되는 거 가지고 사와서 파는 기업들은 판가 전가력이 한 번도 훼손되지 않았어요. 마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근데 이 전해액은 리튬, 염이나 기타 이제 이 액상 물질 사와서 판매하는데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요동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열 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국내 셀메이커들이 미국에 지금 5천 증설 발표했잖아요. 그럼 네. 당연히 거기에 양극재, 동박, 뭐 전해액 다 필요한데, 작년에 에코프로 BM, 뭐 국내 동박 업체들 엄청나게 상승할 때의 주 논리가 미국에 엄청난 증설 발표를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좀 독특한 점은 전액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쉽게 말해서 돈 못 버니까 안 쫓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고 계약 구조 변경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뭐 당장 어떻게 될지는 저도 뭐 모릅니다만, 지금 그 수급상,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셀 메이커들이 요구하게 될 전액 수요량 대비해서 공급 물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협상력은 전액 쪽에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액 쪽이 이전처럼 뭐 마이너스 10%와 BEP를 오가는 수익성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한 자릿수 때긴 합니다만 그래도 안정적인 흑자 구도로 진입할 수 있는 그 목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전액 업체들도 이제 좀 업황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고요. 첨가제 업체들은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뭐 중국 체인에 있는 첨보 같은 기업들,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좋은 선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전액은 마진이 네. 양극재나 뭐 동박 네. 같은 뭐 첨보 같이 그런 마진이 쉽지는 않은 거다. 이렇게 앞으로도 좀 그럴 가능성이 네, 뭐 변동성 커지다가 좀 좋아지는 거고, 그렇죠. 막 하이싱글로 가기는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네, 좀 네, 저는 네. 구조상 이 전액이 두 자릿수 마진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기업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이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는 거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전액 업체들은 상당히 싸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제 평균 레벨 정도까지 올라올 때 그때 항상 주가가 좀 강하기 때문에 네. 그때를 좀 보자. 첨가제는 20% 가까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탑티어라서 그런가? 그렇죠. 일단은 네. 상대적으로는 니치 마켓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마진을 얻어낼 수 있는 룸이 좀 더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첨가제 하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요것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액만 하지 않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를 같이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고객사와 협상을 할 때 마진 확보를 할 수 있는 룸이 좀 더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현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다 오픈이 돼 버리면은 이게 네. 이제 그 마진 확보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쉽게 말해서 A 거래사한테 가서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 돈 번 거지 너네랑 돈 번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진 방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첨가제 업체들의 마진이 좀 방어되는 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까 이제 기술의 진보가 아직은 좀 더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지금 이제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주행거리 얼마나 늘릴 거냐 아니면 충전 시간 얼마나 빨리 줄일 거냐 요 정도일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제 핵심일 텐데. 네네. 그러면 주행거리는 지금 한 뭐 한 600km 요 정도까지 아마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아주 이제 좋은 게 그 정도까지 이제 그쵸?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충전 시간은 뭐 이건 좀 차이가 좀 큰 것 같긴 하던데 네네. 어느 정도가 거의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정도의 수준입니까? 일단 그 내연기관차 기준으로 평균 주행거리 계산을 해보면 북미에서 그 평균치 낸 게 그 이제 650km고요. 꽉 채운 다음에 꽉 채운 다음 다 쓰는 네, 데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충전 시간은 기술적으로 최대치라고 보는 게 10분 초반입니다. 이거를 넘어서는 정도의 단기 충전은 좀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10분 초반대까지 10에서 15분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급속 충전도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 가고 이제 완속 충전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아직 네. 거긴 좀 여력이 좀 더 있고요. 다만 이제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스펙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600짜리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네네네. 다만 이제 또 그렇지 못한 모델들의 또 차이도 한 3,400 정도라 조금 차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좀 일반적인 질문이 있는데 네네.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커버를 하시잖아요. 보시면서 아 얘는 어닝스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어 하고 네네. 확신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뭘 보고 이제 그거를 확신하시는지 그거 좀 여쭤보고 네. 싶어요. 네. 저희가 이제 데이터들을 볼 때 저희도 사실 똑같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뭐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다만 좀 더 이제 많은 숫자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논리가 좀 괜찮겠다라는 거를 이제 찝을 뿐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전기차 판매 동향이고요. 지금 그 이제 월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게 지금 이제 4월 초니까 3월 말에 이제 2월 데이터가 3월에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은 역시 이번 달에도 유럽이랑 미국은 상황이 안 좋았고요. 중국은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OEM들 중에 테슬라는 또 역시 계속 좋았어요. 그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체인에 속한 기업, 중국 체인에 속한 기업은 좋을 거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전방 데이터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그 또 이제 공표되는 우리가 이제 그냥 무료로 볼 수 있는 자료들 중에 또 광물자원 가격들이 있습니다. 광물자원 네. 가격 추이는 뭐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어떤 뭐 마진 확대 뭐 이런 걸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 이 기본적으로 그 뭐 동박 업체들이나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이익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이제 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매출 사이즈가 좀 커지는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 매출 사이즈 그리고 그에 따른 조금 더 이제 실적 개선 여력이 좀 더 발생할 수 있죠. 네. 그런 부분들 각 시장 판매량 그리고 이제 그 광물 가격 그, 네, 그 NCM에 들어가는 그 NCM들 뭐 예,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네, 네. 니켈 코발트 망간 네. 우리가 되게 어려운 질문도 잘 대답 잘해 주시고 제가 연구원님 질문에 좀 첨언드리면은 네. 그런 거 진짜 좋은 말씀하신 게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오해를 되게 많이 하세요. 뭐 애널리스트나 매니저들이 뭔가 맞아요. 우리가 모르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뭘 할 것 같다. 네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한 십몇 년 전에는 솔직히 좀 빠른 게 있었죠. 그렇죠. 불과 한 10년 네. 전이라고 봐야 돼요. 그때는 네. 이제 미팅하고 그러면 맞아요. 기업들이 다 알려줬습니다. 네. 숫자나 이런 거를 미리미리. 네, 그런데 왜 웃으세요? 근데요. 네. 네. 지금 근데, 아니가 근데 요즘에는 요즘 진짜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또 SNS도 발달됐고 여러분들도 맞아요. 정말 종목에 대한 어떤 접근성 정보가 빨라요. 근데 그러면 뭐가 다르냐? 지금 하신 말씀처럼 정말 숫자를 많이 보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그런 거를 가지고 코어를 가지고 자기만의 원칙을 가지고 그 그렇죠. 계속 그거를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네, 정보나 데이터들을 네,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가 좀 첨언 좀 드렸습니다. OLED 감사합니다.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예예. 예. OLED 과연 네, 시간이 네.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OLED는 네. 짧게라도 OLED 예. 좀 남았네요 시간. 네. OLED 그 네. 충전소 충전 인프라도 빨리 확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네, 그거는 어떻게 좀 그것도 보세요 아니면 그거는 안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뭐 충전 인프라 관련주가 딱히 저희 쪽에서 뭐 커버하는 기업은 없어요. 다만 큰 틀에서는 당연히 이제 예, 산업이 커질 텐데 네. 저희가 뭔가 딱히 잡히는 종목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충전 인프라는 우리나라에선 잘 못하나 이게? 아무래도 할 수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이런 데가 하고 있는 네네. 하고 있어요. 네, 네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잘 몰라요.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효성중공업 수소다. 네 지금 여러 군데서 뭐 가스공사 네. 이런 데서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네. 일단은 충전소를 예, 네, 뭐 아. 그다음에 정유회사들도 한다고 하는데 네, 네, 네. 지금 아직까지는 네, 가시적으로 뭐 상장사 중에 그렇게는 보이지 않고요. 두각을 나타내고 네, 다만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충전도 마찬가지고 리사이클도 마찬가지고 주체가 아직 모호해요. 그러니까 완성차도 하겠다라고 나왔고요. 리사이클링 충전소 모두 배터리 셀 메이커도 나왔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뭐 정유 기업들 여기 다 지금 이제 이게 산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거버넌스를 가져갈지 네. 아직 모호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누가 좀 패권을 가져가느냐 여부도 향후에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삼성이랑 LG랑 약간 이제 협업하고 가능성이 네.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삼성하고 네. LG? 아 네네네. OLED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아 OLED 결국 OLED 있는데 시간이 많진 않습니다만 아, OLED 그거 궁금해가지고 네네. 네네. 자 있는데, 한번 여쭤보시죠. 네. 네. 그게 이제 어떻게 좀 영향이 있을지 네. 실제 반영이 된 건지 사실은 네. 제일 두려운 게 이제 선반영 이슈 만약에 그 이슈가 나왔으면 또 새로운 뉴스 오늘 네. LG도 사실 네. 해외 쪽에서 안 좋은 보고서 나와가지고 오늘 좀 주가 조정을 좀 받기도 했고 예, 예. 관련해서 좀 OLED 얘기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네. 그 사실 LGD 실적에 그리고 지금 주가에 OLED TV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애초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공급 대수 정도라고 하면은 실적 업사이드가 또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아, 다만 이제 제가 좀 보는 거는 실제 발표될 때 요 기간과 연간 공급 대수가 조금 더 길고 높아지면 LGD가 이제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래 실적 추정치를 이제 건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미래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조금 더 이제 상향 여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저는 뭐 세론도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배터리 쪽이나 뭐 기타 엄청난 모멘텀이 있는 것처럼 뭐 세론에 따른 하락폭이 크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지금 산업의 구조가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여기에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 그 TV랑 패널이 서플라이 체인의 그동안 출하량을 보면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연간 4천만 대 팔면서 시장 점유율 1위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과거에 시장 점유율 1위였다가 지금 패널 제로, 이제 거의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TV는 계속 가져가지만 패널은 완전히 이제 페이드아웃 되면서 지금 삼성전자 연간 TV 판매량에서 70%를 지금 중국 업체들로부터 조달을 하고요. 삼성 TV를 만드는데 네. 디스플레이는 중국에서 가져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과거에는 그래요? 반대였죠. 근데 지금 중국 패널 메이커로부터 조달을 70%를 하고 20%는 대만 업체들이고요. 10%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합니다. LCD를 완전히 정리를 해버렸어요. 네, 네. 그리고 이것도 없어지죠. 이제 네. 20%도. 그러다 보니 LGD한테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서로 윈윈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협상 얘기가 사실 꽤 옛날부터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아니 삼성이 그러면 결국 중국산 패널로 네. TV를 만든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거의 다 그랬습니다. 중국산 TV보다 삼성 TV가 더 우위에 있는 거는 뭐 브랜드심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게 있어요? 브랜드가 크죠. 그러니까 아, 그래요? 사실 TV라고 하는 것은 패널이 뭐 당연히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70%는 BOE, CSOT 같은 중국 업체들로부터 오고요. 우리가 TV 살 때 사실 네. 패널이 어디 건지는 안 보고 네네. 사죠. 그 세트의 브랜드를 보고 사기 때문에 판매량에는 큰 영향을 안 주죠. 네. 네, LCD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기술력이 중국 애들이 많이 몰랐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OLED 쪽은 좀 그러면 중국 거 좀 싼 거 사도 큰 차이 없겠네요? 뭐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지금 그런 분들 많이 이제 근데 돈이 많으시니까 그럴 필요는 없으시지 않나요? 아 저요 정프로 아 정프로 돈 많습니다. 아니, 어차피 OLED 사실 거잖아요. 네. 네. 저, 아 LG는 그럼 LG 디스플레이에서 네. 만드는 걸 이제 쓰고. LG 전자도 100% LG 디스플레이 게 아닙니다. 그만큼 못 해요. LGD가 지금 줄 수 있는 물량이 네. 이 LG 전자 연간 TV 판매량만큼 못 주고요. LG 전자도 중화권 패널 메이커 쓰고요. 네. 다만 OLED TV는 100% LGD 겁니다. 아 그래 OLED. 네 OLED. 그러면 저 TV에 들어가는 OLED가 네. 뭐 핸드폰 이런 데 수백 배일 텐데 네네. 그거 때문에 이제 뭐 간접적으로 좀 많은 영향을 받는 뭐 소부장 그런 업체들이 있을 텐데 뭐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소부장이 구조적으로 성장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만 저희가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추천을 해요. 지금 뭐 이 그러니까 키워드는 어차피 TV,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다 전체 출하량은 다 정체되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산업 모든 영역에서 OLED 침투율은 조금씩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OLED 소재, OLED 필름 기업들이 지난 5년간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의 시가총액은 줄어들었지만 그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뭐 거의 두세 배씩 계속 올랐습니다. 그게 이제 뭐 유기재료하는 미국의 유니버셜 디스플레이나 그리고 국내에서는 덕산네오룩스나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OLED 필름하는 기업들이 뭐 이녹스 첨단 소재나 PI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OLED만 하는 기업들은 네. 디스플레이 산업이 참 좀 힘든 산업이긴 합니다만 꾸준히 성장해왔던 기업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또 시간이 좀 많으면 더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은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아, OLED 쓸었다 그래도. 아, 저는 삼성이나 LG가 다 자기네 팬을 쓰는 줄 알았어요. 아, 그걸 몰랐네. 아, 중국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품질 관리 같은 건 더 잘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AS도 더 좋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아, 삼성 살 이유 있잖아요. LG 살 이유 있습니다. 네. AS는. 네, 왜 자꾸 중국 제품 추천하시죠? 삼성 LG 국산 제품 정말 좋습니다. OLED 사실 건데 뭐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OLED는 국산이에요. 네, OLED는 비싸요. 근데 얼마인데 이렇게 자꾸. 네, OLED는 좀 비싸죠. 한 두 배 평균 네, 네. ASP가 한 500만 원 정도 더. OLED 70인치 얼마입니까? 야, TV가 500만 원이에요, 요즘? 네, 한 500 하지 않나? 500? 예, 네, 네.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더 넘는 것도 있고. 더 500에서 1000만 원 사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면 뭐 괜찮잖아요. 조금 센데.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현수 연구원과 함께 오늘 배터리 2차 전지 이야기 그리고 끝에 잠깐 디스플레이 얘기 좀 해봤는데요. 역시 어떤 질문에도 항상 이렇게 대답이 준비되어 있는 우리 늘 공부하시는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 연구위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하나금융투자 잠깐 자랑 한번 할까요? 30초만. 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직장인이라 네. 그 저희 하나 TV 하나입니다 하나 네. 하나 TV도 저희 매일 그 모닝 미팅 방송 하고 있고요. 네. 많은 내용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 TV도 종종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랑 같은 시간대 가더라고요. 아침에? 네 아침에. 네. 왜 그래요? 응원합니다 하나 TV. 네 저희가 뭐 알겠습니다. 하나 TV 네. 거기도 뭐 네. 결국 또 업로드 되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업로드 되니까 이후에 많이 보셔도 됩니다. 네 주제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김현수 연구위원님, 여의도 송중기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